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로즈마리 향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일전에 얘를 막 이발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발하고 나서 여기 옆에 새순들이 송송송 나와서 제법 까칠한 머리가 됐어요. 아주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쭉쭉 처지던. 원래 얘들은 햇볕에 달달 달궈야 되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자랐다 보면 얘들이 막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이발을 해주고 밖에 거리대 구석이라도 넣어놨더니 아주 빳빳해졌어요. 까까머리 빳빳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른 아이들 여기다 꽂아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물은 뭐 이렇게 보인듯 만듯하게 이렇게 톡 담그지 않고요. 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요 여린 아이들 위에 머리 자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담그 놨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달 됐을까요? 한달 됐을까 말까 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실뿌리가 거의 다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요. 이 아이는 2개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많이 나왔네요. 여기는 제가 얘 만지고 있으니까 향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많이 푹 담궈 놓으면 얘들이 뿌리 줄기가 같이 들어가서 막 썩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물에 담겨질 듯말듯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대부분 다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많이 나온 애들도 있고 조금 나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언제 키우겠어요, 그죠? 정말 이게 하우스 아닌 이상은 베란다에서는 정말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요. 또 이제 시장이나 어디 다니다 보면 조금 싼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외목대 형성이 되겠다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얼른 채와서 그걸로 물이도 깎아주고 햇볕도 보여주고 하면서 여기 또 놔뒀다가 조금 뿌리 더 내리면 심어줄게요. 그럼 얘를 밑에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물마름도 엄청 빠르고. 애들은 땅에 심어야지 정말 싱싱하게 아주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자라고 땅 넓은 줄 모르고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 심으면 아무래도 해가 중요해요. 영양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얘 분갈이 뭐 그렇게 큰 분은 아니지만 거리도 나가려면 또 크고 도자기 분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 크지만 거기다가 분갈이 해줄게요. 이 화분 밑에 진짜 물마름이 장난 아니에요. 가 밑에 뿌리가 꽉 물고 있어요. 지금 밑에 쪽에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이번 여름에 땡땡 떼앗고 내리쬐면 얘들 지금 건들기 힘들겠죠. 이렇게 밑에 흙까지 완전히 다 물고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화분 모양 그대로, 그죠? 화분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벽돌 찍어내듯이 그대로 이만큼 애들이 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외목대를 2개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생네 정원에 지금 도자기 분에 심어놔서 거리대 도저히 내보내지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얘는 풀분에 심어진 아이라. 얘 보면 굉장히 이게 만지면 이렇게 마사도 많이 섞여 있고, 배수가 좋게끔 돼 있어요. 얘 흙이 나쁜 흙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뿌리가 아래쪽까지 완전히 내려갔어요.
밑에 뿌리를 이렇게 보면 까맣게 이렇게 된 뿌리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애들 좀 잘라낼게요. 조금 잘라내고 너무 오래된 뿌리들이 엉켜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하던 흙이 잘 털릴 만큼 흙이 나쁘진 않아요. 배수 잘 되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밑에만 정리해주고 이런 뿌리들만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위에 완전히 흙은 살짝만 털고 흙이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포실포실한 바둑 느낌. 애들이 밭에 심어놓으면 정말 끝장나게 잘 큽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뿌리도 굉장히 굵었죠.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또 새 뿌리가 나올 정도로 튼튼하게 뿌리 잘 내렸어요. 우리 집에 와서도 잘 지내고 있고요. 흙을 좀만 털고 완전히 완벽하게 털진 않을게요. 이게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밑에다가 저는 대신에 배수층은 뭐 난석으로 가벼우니까 난석으로 했고요. 이 플라스틱 분에다가 조금 크죠? 요거보다는 아까 그보다는 커요. 산흙이랑 뭐 모래 그리고 제가 영양으로 저 아래층에다가 유박을 조금 넣었어요. 분이 작으니까요. 산흙에 계란 껍질도 놓고 제가 배수 잘 되게끔 마사도 넣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분갈이 하는 흙을 만들어 놨던 걸로 유박비로만 플러스해서 심습니다. 제가 만든 흙에다가 이렇게 우암도의 야생화 흙을 제가 조금 일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흙에 조금 부족할 듯한 그런 영양 보충을 위해서 이렇게 물 빠지면 굉장히 또 좋거든요. 우암도의 흙이. 그래서 한 포대에 식혀놓고 제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산흙이 많고요. 산흙이 50% 이상 섞였고요. 나머지는 상토 조금, 플라이트도 조금 섞여있고 계란 껍질 말린 거 조금 섞여있고 제가 아직 계피가루는 안 써봤어요. 계피가루가 뭐 벌레, 퇴치 이런 데 참 좋다네요. 이제 그걸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피가루가 그닥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림의 고수님들이 계피가루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피 끓인물도 막 쓰시고 계피 가루를 이렇게 흙에 심어 흙에 이제 참 이렇게 섞어서 쓰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흙을 조금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흙이 물 주다 보면 항상 아래로 쑥 들어가요.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 싶어도 괜찮거든요. 물 주다 보면 항상 쑥 내려가요. 또 우리 화원에서 이게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꽃을 사오면 항상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흙은 조금 남아 있고 이러잖아요. 다져지면 다 내려가요. 분갈이 해줘야 될 애들이 아직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참 마음이 쓰여요. 날씨는 자꾸 더워져 오고 그래서 오늘 이 꺼내서 며칠 동안 이제 방그늘에서 요양을 좀 시켜서 밖에 내놓을 거예요. 분갈이 해서 바로 내놓으면 애들 힘들겠죠. 아무리 야생에서 산다 해도 창가 비춰주는 햇살 정도에서 적용을 좀 시켜서 밖에 내놓을게요. 그래도 얘들은 거의 화상을 안 입어요. 다육이들처럼 뭐 화상 입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키워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물 흠뻑 주겠습니다. 물
빠져나갈 때까지,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물 흠뻑 줘서 또 나중에 또 더 이뻐진 모습 보여드리고요. 같이 또 우리 또 동생네 지금 또 갈 거거든요. 또 바위솔 심어야 되고 거기 있는 애들도 보고 하려고 가면 또 외목대 있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로즈마리 또 외목대가 이렇게 노지에서 나와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까실까실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오늘 로즈마리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